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휴일 하루 앞둔 수요일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10여 년 만에 최저치로 발표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우리 시장도 영향 피하지 못하면서 약세 시작했는데요. 거래소는 오히려 개장 때보다 낙폭 조금 확대됐고 코스닥은 낙폭 조금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잔소리 방송이 끝나도 이 잔소리는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메신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담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그 밑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까지 클릭해 주셔야지 진짜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요. 다양한 소식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자,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각가지 주식 강의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챙겨 들으시면서 주식 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자, 검색창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현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가 뜨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0월에 두 번의 강연회까지 준비되어 있죠. 4월에 고수익 원하시는 분들 이 강연회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 상황과 함께 주식 잔소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도 대부분 뭐 1% 하락폭 보이면서 약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대북주와 이 돼지 열병주들 흐름 잡히면서 조금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장 초반 때보다는 벌써 조금 상승폭 약해진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멘토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멘토님. 이제 시장이 오늘 1%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래소가 0.89%, 코스닥이 0.33%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연기금에 있어서의 동향,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이 1200원대, 1202원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시초가가 1203원이었어요. 그러다가 1200원이 이탈이 안 됐고 저가가 1201원 10전에서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데 요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환율 같은 경우는 1208원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다시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게 되면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이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요. 수급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10월 달에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몇몇 개가 있어요. 보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 예정돼 있죠. 그 전에 북미 회담이 있단 말이에요. 고위급 회담 일단 4일부터 시작해서 5일 이틀에 걸쳐서 회담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게 넘어와서 중국 쪽과의 무역 협상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마 이 미중 무역 협상 부분들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 이 부분들은 아마 10일까지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제조업 지표가 10년 내 최저치로 좀 나왔어요. 그 얘기가 여러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주된 요인은 우선적으로 무역 분쟁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 무역 지표도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 야간 선물 시장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일단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1900에서 2100까지 200포인트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적당한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나 재료 부분들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매수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코스닥 150 지수가 급등이 좀 나왔었죠. 오늘 연속성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이제 한번 덜어줄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 장 전에 이미 이런저런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새벽에 회담을 하겠다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 확진 얘기가 나왔었고 이 두 가지 얘기에다가 플러스적으로 미상 물체를 발사했다 뭐 미사일 발사 뻔하죠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돼지열병 관련주 떠서 출발했을 거고 대북 관련주 떠서 출발했을 거고 미사일 관련주 요거는 이제 빼놔야 되겠죠. 오늘 또 미사일 쐈다라고 해갖고서 뭐 빅텍 뭐 이런 방산주 매수하신 분들 참 진짜 주식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대북 관련주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쐈다라고 방산주를 사시는 거는 참 넌센스예요. 그죠?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에요. 미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했었죠. 며칠 전에. 그러면서 우위를 좀 다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뭐 그러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북한과 중국은 뭐 동맹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서로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그냥 그 정책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4일과 5일 이렇게 이제 2거래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주식 그 전 경제 방송에서 돼지열병 관련주 좋습니다라고 떠드는 그 전문가 방송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많이 떠서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테마주가 시세가 끝나게 되면 다시 초입대까지 떨어져요. 1,000원에 있던 주가가 만 원이 갔어요. 근데 만 원이 가는데 30%가 빠져 77,000원이 됐어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싸구이거든요. 그거 산다라고 하면 결국은 1,000원까지 다시 빠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테마주들은 손절이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손절이 되시는 분들만. 그리고 아예 초보분들은 그리고 테마주들을 거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접근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정받을 때 IT 섹터나 이런 종목군들을 사세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올려드렸거든요. 대북주들이나 돼지열병 관련주들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만 하고 초보분들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섹터들 사라. 그게 여러분들 자산 늘리는데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변동성 크게 되면 2000포인트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옵션 만기 때까지는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 싸움이란 말이에요. 종목 싸움인데 여기에서 테마적인 흐름들로 갈 거냐 아니면 성장을 볼 거냐 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마보다는 성장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니까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도 1%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하긴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추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왔었죠.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날 11%의 급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 개별 간의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향후에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는 화웨이 쪽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말했고 그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삼성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재고도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버 쪽에 있어서의 증설 이 부분들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활용도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참 좋거든요. 차트의 모습은 참 좋아요. 전고점 뚫기 힘든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가지고 지지가 되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47,000원 자리대를 깨지 않으면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47,000원 자리대만 깨지가 않는다라면 괜찮고 만약에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매물이 또 갇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거 박스로 회귀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47,000원으로 좀 잡으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외국인 쪽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받쳐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주도 섹터 쪽에 있어서의 흠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좋고 SK 하이닉스가 좋게 되면 IT 섹터들 자체적으로도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장비주들이나 부품주, 소재주들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죠. 근데 물론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만 얘네들 주도주 못 돼요. 주도주 못 되고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차트상 바로 못 돌려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간 조정은 필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주식 잔소리에서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그런 섹터들만 보시면 돼요. 종목 하나 좀 몇 개 보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한번 보세요. AP 시스템 2만원 초반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죠. 꽤 많이 올라갔어요. 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되나요? 꼭지에 왔을 때는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정 받을 때 왜 사시면 되죠. 조정 받을 때. ICD 50%가 수익이 넘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해 나가고 있고 오늘도 3%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돼지열병 관련주들 등락 겁나게 나오는 거 매수해갖고 얼마나 수익 내려고 하세요. 이런 종목군들 10,000원에 막 이런데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좋다고 실적 좋다고 그럼 이런 종목을 사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을 원익 IPS 52주 신고가입니다. 큰 종목 좋아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 못 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실적 좋아질 거니까. 제이스텍 마찬가지예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픈 채팅방에 이 자리 때 9,000원대 더 사라고까지도 얘기해줬습니다. 그럼 수익률로 따져보면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사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 이제 저항 자리 때니까 챙기고 뭐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계좌를 늘리라고 하는 거지 테마성 종목군들 하면서 막 마음적으로 고생하고 그럴 만한 종목군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종목 상담 하셔야지. 그래야 대안주를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청자분들. 그러면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02-3153-2611-2612 두 대 전화가 있단 말이죠. 앵커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대안주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알려드리죠. 제가 오늘 탐방을 두 군데를 갑니다. 기업 탐방. 하나는 IT 소재, 하나는 공유경제 쪽에 관심이 좀 생겨서 그쪽 보러 갑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이런 종목군들 팁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IT 섹터 조정받을 때 사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빠지면 전 이곳에 이 프로그램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괜히 뭐 딴 방송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제 입에서 나간 얘기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다 탐방 다녀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사세요. 사셔도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을 물어보실 때 물어보시고 전화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빠져도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테마 종목 좋아하지 마시고, 성장할 종목군들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1900에서 2100까지 정말 200포인트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현재 조정 괜찮다. 오히려 어떤 이슈나 재료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다라는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강조하고 있죠. 계속해서 테마주 조심해야 한다 계속 강조하시는데 오늘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나 돼지열병 굉장히 위험하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직장인이신 분들 굉장히 대응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쪽을 봐야 된다 하시면서 그동안 추천해줬던 뭐 AP 시스템, ICD, 원익 IPS, 제이스택 등 IT 관련한 종목들 한번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문자와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저희가 상담 이제부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 샵 4989번 이용하시면 좋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대안 종목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주시면은 저희가 모두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크리스탈 신소재 살펴볼게요. 매수가 2,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2,08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국계 소재 기업이어서 좀 신뢰성이 낮다고들 하잖아요. 크리스탈 신소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멘토님? 중국계 기업이 아니고요. 중국 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계 기업이 된 건데,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그나마 실적은 좀 나오네요. 그죠? 300억대 이익을 보이다가 요번에 보니까 상반기에 110억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네요. 주당 자산가치 3,000원대. 근데 지금 2,5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걸 보면 우선 이 친구는 박스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점 자리 때가 한 2,800원 정도, 그리고 박스 하단 자리 때가 러프하게 보면 1,800원, 1,900원 뭐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기적으로 2,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겠죠? 일단 매수는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20, 60 데드 난 이후에 데드가 나게 되면 보통 반등이 나오는데 요때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더 눌리지 않을까 싶어요. 2,0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1,8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2,000원짜리 때가 좀 지지 라인대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2,0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 만약에 역성장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성장하기는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짜리 때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겠는데만 2,4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 이상자리 때에서는 일단은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이 좀 유해 보이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요, 8664번님이 보내주신 G3 BNT입니다. 매수가 22,350원이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현재 2만 500원에서 진행되면서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G3 BNT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바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날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G3BNT도 6%대의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전저점 자리 때 깨면 안 되겠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뭐 18,000원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나 이 부분들은 사실 볼 게 없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기술적 분석이나 향후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금감원 공시가 있어요. 금감원 공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반기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하고 반기 보고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보셔도 돼요. 그러면 반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 좌측에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사업의 내용을 클릭해서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 부분들을 쭉 내려다 보면 뭐가 있냐면 향후에 여기 보게 되면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수주 이 현황 나오죠. 수주 현황이 뭐 이렇게 수주 잔고가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뭐 요 정도 수주 잔고가 있고 일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쭉 내려보게 되면 뭐 환율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게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연구 현황이라든가 임상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임상 관련해서 하거나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임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는 표로 좀 만들어주면 좀 보기 편한데 이놈의 회사는 그냥 글로 다 돼 있네. 여기 보게 되면 교모 세포종 치료제 뭐 많아요. 여기에 이런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피부 상처 질환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 이게 어떠한 부분들의 강점이 있구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셔야 돼요. 즉 G3BNT를 매수하신 본인이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대응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시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걸 필히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은 우선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자리 때 22,350원 자리 때 매수하시면은 뭐 9월 초 정도에 중순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박스권역으로 일단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올라간다 뭐 한 매수가 정도 오게 된다라면 한번 덜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좀 좀 참고를 하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 오면 덜어주면서 그 위로 갔을 때 이제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비중은요? 22만 원에 30%요. 22만 원에 30%.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네. 네. 4월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오래됐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넘었어요. 네. 멘토님, 화장품은 옛날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좀 자주 얘기해 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피 어떻게 가져가야지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어머니. 네. 옛날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한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시장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사들이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쪽도 막 치고 들어오고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역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어머님이 지금 올해 4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작년 8월에요. 작년 8월 달에? 네네. 그럼 작년 8월 달에 매수하셨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셨었네요? 네.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네, 추가 면세가 낮춘 거예요. 28만 원 정도. 아, 28만 원 정도였는데 추가 면세를 낮추신 거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어머니가 역배열이죠? 네. 역배열에서 돌려 세우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나마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30% 이상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어머님이 처음에 28만 원짜리 때 작년 8월 달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아마 차트를 들리면 요 정도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어머님 생각에는 아, 이 자리 때를 지지해 주겠구나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에 실적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 실적. 이게 실적을 보게 되면 그때 이 작년에 매수를 했으니까 2019년도엔 영업이익이 6천억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8년에 전망은 4,800억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주가는 못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매수를 작년에 매수를 하실 때 네.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 때문에 매수를 처음 하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매수를 하기 전에 기업의 실적을 확인해서 역성장을 하면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어머님께 말씀드린 팁이에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네. 계시게 되면 한 17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17만 원이요? 17만 원 정도 때 오면 네.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그럼 네,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17만 원대 오면 꼭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역시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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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30% 6,050원이요. 지금 딱 주당 1,000원씩 좀 손해보고 계시네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매각 이슈 때문에 네. 종목을 샀는데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매각 이슈 때문에 종목이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참 고민이 좀 큽니다. 아,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많아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각 이슈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9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8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그 전에 더 높은 가격에 했는데 계속 추가로 좀 했습니다. 7월 달 정도, 뭐 6, 7월 달 이때 예.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예, 맞아요. 매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3개 정도가 이제 해서 뭐 온입찰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이슈는 끝나진 않았네요. 그죠? 네. 그 매각 이슈 때문에 이만큼 올랐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4,800원 언저리 때까지. 그럼 4,800원 깨지면 안 되겠죠, 일단? 아, 예. 그죠? 4,8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 항공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죠? 예. 여행객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아시아나항공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 좀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매각한 이후에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략은 4,800원이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예. 예. 그러면
아버님 성향은 이런 종목 하실 성향이 아니에요. 테마성이나 뭔가 이슈나 재료 주 매매를 하실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테마나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은 이슈가 소멸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6,000원 매수가 정도 올라오셔도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역시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마니크. 마니커요. 매수가 예. 비중은요? 1,565원에 20%. 1,560원에 20%. 돼지열병 때문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 네, 우리 멘토님께서 늘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손실을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지 한번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방송 안 보시죠? 아이고, 어쩌면... 응? 수익을 내고 다시... 수익 내고 더 갈 것 같으니까 다시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그 수익 까먹으면 그냥 매도하셨어야죠. 차트를 보면요, 어머니. 네. 2018년도 4월 달 고점을 못 넘어갔죠? 네네. 고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니커 대주주가 주식 팔았죠? 네네. 이거는 진짜 문제거든요? 대주주 이거? 이놈들 진짜 문제예요. 이거 정부가 이게 뭔가 제도를 막 바꾸던가 해야 돼요. 대주주가 뭐 매도를 매각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뭐 언제 매각을 할 거다라는 이런 공시제도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올라가니까 다 개인들한테 다 물량 떠넘기고 대주주 매각한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네. 그러면 주가가 이게 빠졌으니까 손실 중이니까 매도를 못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죠? 실적이 나오나요, 어머니? 이거 안 나오죠? 네, 네. 적자 기업이죠? 예. 주당 자산 가치 600원대예요, 어머니. 그리고 대주주 보니까 이지바이오랑 CJ 제일제당인데 팔아 제꼈어요, 얘네들이. 참 나쁜 회사예요. 근데 어머님도 일단은 잘 못 하셨어요. 리스크 관리 안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1,500원대 중반이면 한 20%가 조금 넘게 손실 중이에요. 그죠? 예, 예. 단타로 들어가셨죠? 네네, 단타로 들어가셨죠. 그럼 20%, 그럼 어머니, 그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 많이 내셨어요, 어머니? 요번에 조금 냈어요. 언제? 요번에? 네, 요번에. 그럼 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2일 날 투자금 대비 지금 투자금이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좀 됐죠. 그 마이너스가 좀 됐죠. 네. 단기 거래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머님한테 종목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네. 어머니 또 그걸로 단타 칠 거죠. 단타 칠 거면 얘기 안 해드리고. 아니. 아니, 싫은데? 어머니, 보니까 단기로 또 올라가면 헐랑 팔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여긴 스튜디오 안 맞아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일단은 이거 반등시에 매도하세요. 아, 네. 예, 저 이거 어머님 대응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전 지금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분할로. 오늘요?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매도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량 다 못 하실 것 같으면 반등이 오늘도 그래도 갭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줄이셨어야 돼요, 어머니. 비중을 줄이셨어야 돼. 다시 이게 원 상태로 다시 빠질 거예요. 이거 재수 없으면 다시 1,000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네.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좀 매도를 하시고 다만 이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마니코가 인맥주에 하나 들어가요. 인맥주. 이 친구가 인맥주 하나 들었는데 이 인맥주로도 흐름이 어쩌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머님한테 이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괜히 이게 미련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못해. 그게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저한테는. 네네. 이게 만약에 뭐 1,100원, 이거 1,100원까지는 봐야 돼요. 근데 1,100원까지 보게 되면 1,500원에서 1,100원이면 손실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거의 3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손실이. 네. 그럼 이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가 제 입에선 안 나와요. 뭔가 뭐 비빌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라는 것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줄이시고요. 네. IT 섹터 사세요, IT 섹터 어머니. 왜요? 아니요, 뭐 좋은 게 좀 어머니 한숨을 쉬시는 게 그다지 탐탁치 않으셔간 거. 그럼 아니요, 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럼 마칠 거예요 여기서 상담. 아니요, 한 가지. 어머니. 아, 좋은 정말 한 가지 해주시라고. 어머니 어저께 혹시 방송 보셨어요? 어제 제가 애출하느라고 못 봤어요. 그럼 숙제 하나 내드려야겠다. 어저께 종목 다시 보기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 다시 보기 보시면 네. 상담할 때 제가 이 종목 말고 이 종목 한번 사세요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종목이 있어요. 네네. 그거 다시 돌려보기로 보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는 할 줄 몰라요. 그러면 할 줄 모르니까 조용히 내놔 이거네요? 예, 해주셔야지. 내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이 의도가 이게 아닌데. 해주세요. 일단 어머니 보면 네. 테스라는 기업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테스 아시죠? 네네. 반도체 장비 쪽이잖아요. 네. 제가 이 회사 탐방도 갔다 왔거든요. 괜찮아요, 회사. 회사 괜찮으니까 지금 19,100원이잖아요. 네네. 한 17,500원 정도 때까지? 17,500원까지 올란가? 매수하셔도 돼요, 어머니. 내려오면 18,700원 요 자리 때부터 한 17,500원 뭐 600원 요 자리 때까지 빠지면 분할로 매수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마 마니코에서 손실 난 거 투자 마인드로 보시게 되면 마니코에서 투자 난 거 여기서 다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시겠죠 어머니? 예, 시인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도와주시오. 네, 대한 종목까지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문자입니다. 4201번님이 보내주신 KC텍 살펴볼게요. 매수가 17,95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상담 들어왔던 종목인데 그때는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이 상담 주셨었어요.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었거든요. 이분은 현재 일단은 수익 중이십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가져가세요, 그냥. 뭐 안 가져갈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IT 섹터고요. 실적을 보면 역성장했겠죠. 내년도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요. 그럼 뭐 재무 구조 괜찮고요. 주당 자산 가치 뭐 대충 되고요. 배당도 나왔네요. 오늘 배당 찔끔 나오겠죠. 주가는 바닥이고요.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자리 숫자는 바뀌고 나서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그걸 고민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보유하시고요. 앞자리 숫자 바뀔 때 바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어서 팔까 그거 고민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고 그냥 보유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C텍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역시 문자입니다. 4238번님이 보내주신 OCI 살펴볼게요. 13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신데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6만 8,900원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요. OCI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이거 전에도 상담해드린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 돼요. 이거 13만 8천에서 거의 손실이 50%가 넘어요. 근데 이 종목을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 손절해서 다른 종목을 하게 되면 100% 수익이 나야지만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 올라갈 기업이 있을까요?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냥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적어도 한 8만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니까 시간을 정말 길게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길게. 이건 단기간에 뭐 착착착착 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여전히 안 좋아요. 태양광 쪽 여전히 안 좋고요. 정부에서 뭐 탈월전, 탈원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저는 이거 다시 원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기 감당 안 됩니다. 그러면 전 분명히 원전, 탈원전은 엄청 늦춰지거나 다시 원자력 발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신재생 쪽은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오래 갖고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8만 원대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묻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길게 봐야 한다. 일단 8만 원까지 반등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2476번님이 보내주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1,317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여전히 손실률 크신 분이 또 연락 주셨습니다. 현재 7,0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토님? 11,317원. 아, 비중이 15%인데요. 뭐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보유죠,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보유해요.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수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충분히 레버리지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저는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8,000원대 위에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수는 박스예요. 지수는 박스로 갈 거예요. 근데 지수 ETF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요. 종목에 있어서 자신이 없으니까 지수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지수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당분간 시장은 박스다. 그러면 코덱스 이 종목도 인덱스도 일단은 박스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지금 보유를 하시되 손실을 더 줄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합니다. 왜? 박스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박스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가지고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상담 하나 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ICD 갖고 계신 분 맞으신가요? 예, ICD. 네, 몇 퍼센트야? 매수가는 14,500원에 20% 맞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무나 팬입니다. 팬이시면 이걸 왜 지금 샀대? 예, 그때 몰랐죠. 그런데 그동안에 안 나오셔가지고 막 찾았는데 겨우 요즘 만났어요. 근데 이 종목을 14,500원에 사신 거예요? 예, 너무 비싸요? 겁나게 비싼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비중이 20%? 예. 조금 비싸게 사신 경향이 좀 있어요, 어머니. 아, 좀 그래요. 응?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 일단 추세는 돌려 세웠는데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아, 어머니가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나는 단기 겁먹고 관계없이 이제 요즘 이게 돌아선다 그러길래. 누가 그래요? 뭐, 돌아선다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샀는데 어제 보니 ICD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얼른 오늘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요즘에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서울 경제를 안 보셨다는 얘기인데 팬인 거 거짓말이죠. 아, 그래 요즘 찾으셨다니까네 정 멘토님을. 이상하네. 그동안에 안 나오셨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저 나왔는데요. 어 그래 제가 못 봐가지고. 저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로 가셨나 하다가 이거 저 서울 방송을 안 보는데 우연히 그저께 보이까네 나오시더라고. 자 어머니 일단 네. 전략은. 예예. 비중이 20%예요. 예예. 근데 단가가 좀 비싸요. 예예.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아유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일단은 보유하세요. 예. 보유. 보유하는데 예. 만약에 이 친구가 미친 척하고 급락이 나와요. 오. 만약에. 예예. 그러면 12,500원부터 12,000원까지는 여기서 비중 10% 더 사세요. 비중 예예. 늘리시라고. 알았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예, 근데 목표를 대충 얼마나 봅니까? 목표는 일단 뭐 2016년도 고점까지 18,000원대. 아, 18,000원대. 그렇게 좀 보시고 대응하세요, 어머니. 아, 저기요, 정면도님 하시는 그 그룹은 없어요. 제가 좀 들어가고 싶은데. 아, 나중에 서울경제에서 예. 제 비서 보고 전화하라고 할게요, 어머니. 꼭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ICD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좀 빠르게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좀 관심 갖고 계신가요? 오늘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IT예요, IT. IT 쪽, 나 좀 미치겠네, IT만 얘기해서. 이게 여러분들 그 제가 음식을 해서 이렇게 편식은 안 해요. 근데 종목에서 좀 편식을 좀 하는 성향인데 좀 까칠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IT를 여전히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주도 섹터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를 좀 계속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필승 코리아 펀드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 부분들 자체가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에로티베큐미라는 진공관, 진공 펌프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겁나게 빠졌습니다. 윗골이 겁나게 달리고 있고, 그죠? 차트는 아직까지 돌려 세우지는 못했어요. 투자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저는 이 종목 슬슬 모아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증설하거나 했을 때에 이 장비가 들어가요.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했을 때 이 기업이 들어가요. 베트남 쪽에 있어서도 수출도 합니다. 중국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 삼성 다 진출해 있으니까. 그럼 진공펌프 관련해서는 에르티베큐미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이에요. 뭐 말 얘기는 해외 쪽에 업체와 경쟁을 붙인다 뭐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투밴더입니다. 그러면 에르티베큐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역성장을 했어요. 역성장을 했고 추정치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조만간 탐방도 이 기업 한번 가볼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또 AS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적인 마인드로 본다라면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끝나도 우리 정전 멘토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는 계속 이어들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그 밑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까지 클릭을 해 주셔야지 진짜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여기 들어오셔도 좋고요. 혹은 유튜브에서 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전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고 뜨거든요. 여기서는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식 강의, 섹터 전망 등등 정말 다양한 강의와 영상 올려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모두 구독
하시고 다 챙겨보시면서 주식 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10월에 마련되어 있는 두 번의 강연회까지도 모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은 쉬고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